자, 오늘 이길 수원 선수 서준원 선수를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했습니다. 먼저 팬들에게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이 연패에 있어서 좀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최소한 선배님들을 많이 믿고 던져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저와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또 선배들이 기대하는 투구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난 경기 때 지난 원정 경기였죠. 그때 상대 타자가 친 타구에 팔에 맞아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혹시 어떠신지 상태가? 단순 타박상으로 다행히 그렇게 나와서 정말 단순 타박상인가? 그 좀 아팠을 것 같은데요. 네. 아팠는데 멀쩡하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팔에 계속 아이스 하면서 붓기만 좀 깔아치고 해서 연습하는 데나 시합하는데 별로 차질 없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자, 정말 팬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만큼, 걱정해주신 만큼 저희는 또 이렇게 훌훌 털고 멋진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게 근데 아쉽게 좀 승리 투수가 못됐어요. 아쉽게도 정말 멋진 투구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못됐는데 혹시 이제 선발 투수로서 약간은 좀 신경을 쓰이진 않나요? 그래도 한번? 저는 근데 개인 기록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도 저는 승을 못했지만 팀이 승해서 그게 제 개인 승보다 더 값진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승리 투수는 못했지만 팀이 오늘 연패를 끊었고요. 멋진 경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하고 자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많이 야구장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로 많이 보답드리고 항상 마운드에서 이기는 야구를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민 선수, 서준원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고요. 와우! 조은석 선수를 박수로 모셨습니다. 자, 네, 오늘 승리했습니다.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 자리에서 서는 게 처음이거든요. 아, 맞네요. 자, 먼저 그럼 팬들에게 먼저 소감 받기 전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목소리를 네. 처음 들어보네요. 아, 목소리가 상당히 네,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알겠습니다. 먼저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찾아주시는 경기에 제가 결승타로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기 중반에 우리 이대호 선수를 대신해서 대주자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승타를 기록했습니다. 뭐 결승타를 기록했을 때 뭐 소감, 뭐 정말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딱 그때 쳤을 때 느낌. 네. 아, 치면서 제가 오케이 하고 뛰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아, 타구가 정말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제가 야구하면서 결승타를 쳐봤는데. 아! 네. 맞네요. 네, 결승타를 쳐봤는데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이 경기에 제가 끝내기 결승타를 쳤다는 게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본인이 처음으로 결승타를 친 경기 본인에게도 되게 정말 의미 있는 경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느낌 잘 간직하셔서 다음에도 팬들에게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라 믿고요. 네.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매일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은석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